도심을 달리는 시내버스. 버스에 앉은 남성이 잠에 빠진 듯 목을 기울이더니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다른 승객이 곧장 쓰러진 남성을 살피고 기사는 버스를 갓길에 세운 뒤 쫓아옵니다. 위험한 상황이란 걸 직감한 기사는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바로 쓰러져 버렸으니까. 쿵 소리 들으면서 쓰러지고 옆에 내가 차를 세우고 가니까 바로 제가 심폐소생을 바로 들어갔는데 한 20회 정도 했어요. 했는데 하니까 조금 의식이 돌아오더라고요.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은 주변을 살피며 119에 정확한 위치를 알립니다. 또 다른 승객들은 기사를 도와 쓰러진 승객 팔다리를 주무르며 회복을 돕습니다. 1분 넘게 이어진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되찾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내가 119 요청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보호자인데 연락을 좀 취해달라고 이야기했고 그 남학생인데는 같이 거들어가 심폐소생 같이 하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죠. 위험한 순간을 맞았던 50대 승객은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생명을 구해낸 김수찬 기사는 평소 배운 안전교육이 도움됐다면서 함께해준 승객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그냥 뭐 남들 다 하는 거 했을 뿐인데 도와준 학생들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됐고 용기가 있었죠. 학생들인데 고맙네요. YTN 이윤재입니다.